지금 요 후월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컨텐츠는 방범순 찰 때, 그 짱구 뜬님 마을 방범대맹키로 이제 인천에 방범순 찰 때. 오, 휴고 잘 썼네, 여러분들. 야, 뭔데? 지 사신 거 아닌가? 얘네는 진짜 한번 맞아야 되는데, 진짜로. 형님! 오! 오, 어디 잡았어? 네, 형님! 네. 근데 뭐예요? 호랑이 춤 출 것 같은데? 형 준비하고 있었지? 노래 깜깜하게 있어요, 형님? 어? 노래 깜깜하게 있어요? 분위기가 딱 좋잖아. 방법의 자세가 돼야지. 저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니까, 분위기 좋아야 되지.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부안마 성문지입니다. 예. 네. 일단, 형님이랑 이거 원래 하자고. 죄송해요, 경고하고 싶어. 예. 한 2주 전부터 얘기했는데, 사실상 스케줄이 잘 안 맞고 해가지고 못했었어요. 네. 기운이 잠시 탔어요. 여행 갔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일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선생님, 이거까지 해야 되나요? 해야지. 폴리스 다. 그렇죠. 야! 자, 기다려봐. 야, 이거 썸네일 가야 돼, 예, 가시죠. 예. 일단 드리고 이제 민자 있나 없나부터 검사해야 되나요? 시공 바로 돌아야 될걸요? 아 맞네. 아, 그러면 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흥미진진하다. 뭐 진짜 범죄가 일어날 거야. 근데 사람들 얘기하잖아. 성명주는 9월동의 신이지. 아 선생님 카드 안에 강력범을 잡잖아요? 경찰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특제로? 예. 네. 너 전과 없어? 저는 전과 없죠 형님. 아이씨 웃기도 하지마. 땅패 부르고 새끼가 전과가 없다고? 넌 자격이 없는 거야 새끼야. 뭐야 미친 새끼. 쟤네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였니? 저 새끼들 저거 따라가면서 피자. 그 일반인들 같은데요? 그래? 아니 저 새끼들 저는 뭐 나쁜 포스 안 느끼.. 아니 나 보자. 그래 약간 느낌 느낌 그렇지 약간 껄렁한데? 느낌 좀 있긴 한데. 어 따라가보자. 조심스럽게 따라가보자. 기훈아. 어. 왜 저 새끼라는.. 난 멀리 있으니까 저 새끼라 그러지. 만나면은 누구세요 이러지. 멀리 있으니까. 아 여기 놀이터 있네. 야 놀이터.. 야 여기구나. 아 놀이터 있네. 여기가 음지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라고. 여러분 조심히 따라오겠습니다. 뒤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는 들어가고 5분 뒤에 시작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범죄는 들어가고도 5분 뒤에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길이었나봐. 그냥 갔어. 아 지나가는 길이었나. 수고했다. 가자. 아무도 없네. 깨끗하다. 야 저 새끼들 따라오는 거 알았나. 방풀 중 아니야 저 새끼들. 얘들아 어디 가니? 나쁜 짓 좀 하지. 잠시만요. 어. 진짜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저 새끼들 방풀이네. 아 근데 인천 뭐 누가 요새 뭐 방범순찰 놀고 있나? 왜 이렇게 조용해. 형님 번화로 오시죠. 가자. 형 괜히 오버했다. 아니 괜히 형님이 범죄 냄새 안 돼가지고 오까지 왔잖아요. 형은 냄새를 좀 맡긴 했는데 쟤네가 아무래도 방풀이네. 아,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자극적으로 하고 이런 거 이제 원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요새 이제 또 추세가 솔직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좋은 말로 타이르고 좋게 말할 수 있도록. 선도 방송이 애들 겁주는 방송이야. 그때 앞에서는 아 안 피겠습니다 형님 무섭습니다 이러겠지. 다시가 다 안다. 내가 이런 데가 신세계 주차장 아니야? 근데 형님 배경이랑 잘 어울려요 지금.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19살? 안녕하세요. 예? 사진이요? 아, 네 빨리 찍어주세요 그러면. 형님 내려가 보십시오. 빨리 찍어주고 네 수고하세요. 형님 괜찮습니까? 뭐 하세요?
진지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 개 웃기네. 어, 너 사람 너무 조용한 거 봐. 얘들아, 뭐 좀 해봐. 큰 거 말고 경고. 야, 동생들아. 중앙으로 와서 한번 누구 한번 싸라. 말리기만 할게. 어? 오케이. 뭐하노? 뭐하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형진. 예. 명준이요? 명준이요. 몇 살이에요? 오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저 홍대에서 배달이야. 우리 집에서 배달 왔어요? 18살이에요? 예. 근데 뭐 하는 거죠? 아, 일하는 거. 아, 퀵이에요? 아니, 저희 아니, 그, 푸드퀵. 야, 야. 아, 교촌이랑 내네요? 근데 후라이 냄새가 존나 나는데? 아, 여기서 모여서 뭐해요? 아, 친구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잠깐 쉬고 있었나? 쉬고 있었구나. 예. 아, 근데 고등학생인데 왜 벌써부터 일해요? 예? 학교는요? 안 다니나요? 다닙니다. 아, 그냥 알바비 벌려고. 네네. 아, 근데 배달 위험할 텐데. 안녕하세요. 선량한, 너무 선량한 학생들인데, 여기? 갑시다. 아, 아유. 네, 수고하세요. 얘들아. 예! 아, 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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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 얘들아! 홍보사님 좋아? 예! 어? 야, 같이 가. 걸어다니는 홍보네. 같이 가. 야, 씨, 때릴 거라고 어떻게 봐. 아니, 3만원이 생겼어. 핸들을 보냈어. 아, 저, 어디서? 아니, 홀 중에 하나의 핸들을 봤어. 동네 바보인 줄 알았다고요? 왜요? 아, 안 되네. 예, 다시 저기. 형님 머리 아니에요? 통통 비었는데요? 아니, 난 목만 죽였는데? 예. 어? 아니, 형, 아니, 나 여기서 마무리 하죠, 이제. 어? 아, 나, 형님 뭐, 인도해 주는 거 다 보면서 마무리 해야겠다. 아. 밥 먹자라고 하시는데, 근데 명준이도 내일 아침에 7시 일어나야 된다 하시고 하니까. 밥 한번 따로 먹자, 마.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야, 이게. 어, 야, 사라고, 오케이. 형님, 수고하셨습니다.